오늘은 끈이 달린 끈 파우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끈 한 줄이 들어가 있고요. 옆면은 디귿자 모양으로 재봉하였습니다. 원단 한 장 홉겹으로 만들었으며 옆선은 오버룩 처리하였습니다. 그럼 간단히 만들어 볼 수 있는 끈 파우치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한 원단 사이즈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옆선을 오버룩 처리하기 위해 너비를 최대로 늘려주고 길이는 3 정도, 그다음 오버룩이 가능한 지그재그 표시로 돌려줍니다. 이제 원단의 옆선 오른쪽 왼쪽 모두 오버룩 처리해줍니다. 사실 가정용 재봉틀로는 오버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단에 꼭 먼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버룩이 끝나면 겉간끼리 마주보도록 하여 반으로 접습니다.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원단은 체크 원단이라 앞뒤 구분이 없으나 겉감끼리 마주보도록 반으로 접어줍니다. 옆선에서 5cm를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위에 5cm를 제외하고 나머지 옆선을 재봉해줄 겁니다. 위에 5cm 부분은 끈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럼 윗부분 5cm를 제외하고 쭉 재봉해 줍니다. 시접은 1cm입니다. 옆선 부분이 잘 박혔는지 확인해 줍니다. 그 다음 시접을 옆으로 꾹꾹 눌러 손다리미질 해줍니다. 재봉하지 않은 위에 5cm 부분도 같이 시접 1cm 접어줍니다. 옆선 디귿자 재봉을 하기 전에 5cm 부분이 잘 보이도록 다시 표시해줍니다. 0.5cm 간격으로 디귿자 모양으로 재봉해주세요. 이렇게 시접 부분을 디귿자 모양으로 재봉해주어야 나중에 끈을 당길 때 시접 부분이 빠지지 않습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박힌 겉면의 모습입니다. 이제 끈이 들어갈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를 대고 1cm, 3cm 부분을 표시해 줍니다. 1cm는 시접이고 나머지 2cm는 끈이 들어갈 부분의 두께입니다. 다리미질하여 1cm, 3cm 부분을 접어주세요. 시접 부분도 한 번 더 다리미질로 확실하게 눌러줍니다. 시접을 눌러주어야 나중에 뒤집었을 때 옆선 부분이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끈 부분을 0.2mm 간격으로 쭉 재봉해줍니다. 중간에 끊어지는 옆선 부분은 끊지 않습니다. 되돌아박기하여 단단히 고정시켜 준 후 그냥 쭉 이어서 재봉해 줍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끈 끼우개를 이용하여 끈을 끼워주면 완성입니다. 저는 필요한 만큼 먼저 자르지 않고 끈을 끼워준 후 그다음 잘라줍니다. 끈 끼우개가 없을 경우 볼펜 머리 부분에 있는 갈고리에 끈을 끼워 넣어줘도 됩니다. 이제 끝부분만 묶어주면 완성입니다.
혹여금 파우치는 원단 한 장으로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재봉틀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용 재봉틀로 오버룩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해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쁜 파우치 한번 만들어 보세요.